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에너지 효율 연구 본부를 총괄하고 있고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 출연연구소로서 지금 한 43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덕연구단지 대전에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에너지 환경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발제를 맡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정부에서 발제를 한뭐 그린 뉴딜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 에너지 효율 향상이 우리 시대가 맞은 이 위기에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린 뉴딜의 방향성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이두 가지 중에 어떤 내용을 먼저 발표를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관심이 에너지 효율 향상 쪽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의 전반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린 뉴딜과 어떤 방향성으로 연관을 지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를 우리 후세들은 이 1800년도부터 2100년,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뭐 쥐라기의 뭐 백악기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후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탄속이라고 정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에 세계 제1차 에너지 공급을 보시면 화석연료가 84.7%,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혁명 이후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났고 이것들의 대부분을 화석에너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에너지를 쓰다 보니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요. 이 화석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환경 공해 문제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모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기술 혁신, 그리고 고효율 저탄소 사회, 수소경제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인류가 앞으로 꾸준히 지속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1.5도씨 시나리오를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180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한 1.0,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0.8. 몇도 정도가 상승해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계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1.5도씨의 상승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남겨진 온도는 0.5도씨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넷제로 사회로 갈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인류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IPCC라는 세계 기구에서 발표한 지구의 온난화 곡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의 산업화와 에너지 소비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0년도에는 1.5도의 돌파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부터라도 CO2 배출량을 줄여가지 않으면 2040년도에는 우리가 1.5도씨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기 전 세계적으로는 1.5도씨 시나리오를 통해서 1.5도씨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IEA를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에서 얻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에서 옵니다. 태양에서 오면 그 에너지를 저희가 태양에서 받아서 쓰고 나머지를 지구 복사라는 걸 통해서 우주로 내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화석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CO2가 공기 중에 많이 노출돼서 지금 지구 복사가 타임 딜레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2시간 에너지를 받고 예를 들면 12시간 동안 지구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타임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CO2를 줄여야 된다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고요.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시나리오든지, 뭐 1.5도씨 시나리오가 됐던, 2도씨 시나리오가 됐던, 거기에서 에너지 효율이 한40% 정도를 담당을 해야 이 시나리오대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역시 중요하지만 그 포션은 35%로 에너지 효율과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은 시스템을 지금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를 35%로 공급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니까 그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을 고민하는 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이런 1.5도씨 시나리오가 됐던 2도씨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고민의 방법은 뭐냐면 에너지를 덜쓸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덜쓸수 있는 구조 내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을 할까? 약간 에너지 공급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효율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도 역시 효율 향상이 수요 관리 시장을 통한 소비 구조 혁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에 작년 8월에는 효율 혁신 전략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제4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그리고 8월에 발표한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 모두에 에너지 효율 향상, 수요 관리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건 산업부에서 발표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인데요. 에너지 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에너지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는 수요 관리를 단순히 소비의 입장에서 줄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 수요 관리 자체가 에너지 공급의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산업부, 예를 들면 산업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배출하고 있는 산소가 1억 7,600만 TOE 정도 됩니다. 이거를 2030년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천만 TOE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 따르면 건물에서 7천만 700만 TOE, 산업에서 1200만 TOE, 수송에서 한 1000만 TOE를 줄여서 앞서 말씀드린 한 거기 3000만 TOE 정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줄여야 되는지를 조금 보시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산업이 한 61%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이 한 19%, 그리고 건물에서 한 18%에서 2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세개 분야에서 줄여야 되는데, 기존의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효율 혁신 체계에서는, IEA에서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었냐면, 산업과 수송, 건물, 이세 가지 분류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 거냐, 개별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기술이 새로 들어왔냐면, 이 디지털화라는 기술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디지털화가 어떤 거냐면 데이터, 그 다음에 분석, 이걸 커뮤니티 레벨로 확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산업하고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FEMS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건물하고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게, BEMS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업, 수송, 건물 모든 분야에서 EMS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핵심이 디지털 기술이 반드시 융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방식을 택했냐 그러면 지금 이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의 효율 향상은 대부분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고 지금 필요한 것은 뭐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도 도입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장기적인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이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현재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하고 융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토론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코로나가 결정한다는 이 문구가 오늘 저희 토론회에도 잘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토론회도 10월달에 준비가 됐다가 서울시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지금 11월로 연기됐고요. 이 코로나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회의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정될 정도로 이 코로나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이 경기 침체, 그리고 글로벌 교육의 위태한 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돌파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한 게 아마 그린 뉴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코비드가 어떻게 우리가 저희한테 다가온 위기로 제일 절감하고 있는 위기인데요. 사실은 이 코비드 뒤에 더 무서운 거는 이 불황입니다. 이 코비드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불황. 이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되게 이슈인데요. 사실은 그 불황 뒤에는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위기라는 큰 위험이 저희한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위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타개책을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게, 이 불황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이런 주안점에 의해서 아마 한국판 뉴딜이, 정립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방식이어야 되고, 국가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뉴딜과 다른 거는, 그린 뉴딜은 전 세계적인 이슈고요. 거기에 한국은 우리만의 강점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새롭게 병합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디지털 뉴딜을 새롭게 추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릴 수 있고, 앞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이두 가지를 축으로 한국판 뉴딜이 설계되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이 방향성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은 사실은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세 가지 테마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결국은 진입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넷제로 사회로 우리나라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표방을 하셨죠. 거기에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의 역전 분야를 살펴보시면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이루겠다. 2025년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35조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7.6조 원을 투자를 할 계획을 국가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약 40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약 4조 원, 그리고 SOC 디지털화를 위해서 16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같이 토론해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디지털 뉴딜을 왜 하느냐, 이런 거를 하겠다. 그린 뉴딜을 왜 하겠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업들이 과연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도 사실 인프라를 까는데 거의 사업 위주로 재편이 되어 있고요. 그린 뉴딜도 사실 사업 위주의 재편입니다. 이두 가지를 융합한 몇 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융합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건지를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우리가 뭘 위해서 갈 거냐를 좀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표는 뭐 지속 가능한 성장, 뭐 미래 사회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업들이 되면 그렇게 결과가 지어질 것인가? 사실은 그렇게 결과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에너지 효율 혁신하고 연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토론을 해주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에너지 효율 혁신과 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들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자리에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에너지재단의 최영석 총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산업부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정부에서 돈을 한 400억, 500억을 받으면, 3만 가구, 4만 가구의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뭐 벽을 개보수해주고 창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뭐 난방 공사를 해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이건 역시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1년에 예산을 한 500억 들이면 한 3만 가구 정도의 가구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고 사실은 이 집을 개보수하기 전에 어디부터 개보수하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개보수가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의 절감량을 갖는지, 그리고 이렇게 개보수를 통해서 탄소 배출은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3만 가구를 개보수 혜택이 들어갔고, 그 효과로 에너지 절감량은 전체적으로 얼마가 줄었고, 그 에너지 절감량을 탄소 배출로 환산하게 되면 몇만 TOE가 연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은 연간 지속적으로 하니까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에만 포커스해서 둘게 아니라 이 사업을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그리고 정량화할 수 있는 각 수단을 같이 도입해서 갈 거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히 이렇게 발제를 마치고요. 토론해 주실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아마 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